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 뉴스타트에서는 건강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음식이 어떤 병에 좋다 이런 개념은 털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질병은 유전자 변질로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질병의 치유는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이 그렇게 해줄 수 있나? 못해. 네. 운동이 그렇게 해줄 수 있나? 못해. 생기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나?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생기를 더 잘 받게 하는 기본 여건. 마치 계란이 38도가 되면 어떻게? 예. 네. 생기가 와서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고 그 계란이 병아리가 돼 가듯이 그래서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으로서의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것은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생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음식 자체를 병을 고치는 약으로 생각해.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식이요법이라는 단어예요. 뉴스타트를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것이 뉴스타트야. 그게 진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편견 또는 뭐라 불러요? 편견 preoccupation 그 잘못된 선입견 많은 선입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더 이 생기를 잘 받을 수 있냐는 것은 그런 선입견들을 어떻게 선입견들이 점점 날아가 버려야 돼. 아, 그게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생각한 것이 틀렸구나. 이제 이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영적 자유는 사망적 선입견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생명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이거를 읽으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무슨 소리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말을 탁 하니까 아니 당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는 남의 노예로 팔려간 일도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동문서답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은 동문서답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동문서답을 보고 동문서답인 줄을 모르면은 나는 아직 선입견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점점 선입견으로부터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선입견이라는 그건 거짓이니까. 선입견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재미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게 자꾸 눈이 막 열리는. 아,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선입견 속에 가둬져 있다가 어떻게 진실의 세계로 자유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와,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그런 선입견에 꽉 잡혀 있어. 제가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음식이 약이 되는 줄 알았어. 미국을 가면 식이요법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런 병이 걸렸냐? 그 미국 사람 보고, 그럼 이거 먹어봐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똑똑할까? 그 사람들 그런 말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맨날 뭐 좋은 거 얘기하잖아. 설탕물을 효소라고 해서고 그런 식의 그 선입견이, 선입견의 지배하에서. 근데 그런 근거, 뭐 근거도 조금 있겠죠. 그런 선입견이 또 각자가 다 달라. 그런 싸운다니까 또. 그래서 통일된 하나의, 뭐예요? 진리. 이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자,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벗어나서 우리가 식생활,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냐를. 그래서,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보면, 자, 기린입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과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이 기린이 지금 뭘 먹고 있어요? 뼈를 씹어 먹고 있어요, 뼈를. 뼈를 씹어 먹는데 그 자세가 편안한 자세요, 불편한 자세요. 네. 이 두 앞발을 있는 대로 벌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기린들 이 자세는 물 먹을 때밖에 안 취해요. 그런데 뼈를 먹는 거야. 길이 맨날 뼈를 먹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과학자, 이 길이는 뼈를 안 먹는데, 얘는 뭐예요? 그 뼈 먹는 날이 또 달라. 각 길이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길이는 왜 뼈를 먹을까? 예, 뼈 속에 있는 어떤 성분, 중요한 성분. 뼈 속에 있는 성분, 그러면 칼슘인 성분이에요. 그게 부족해서 먹는 거야. 그러면 기린이 자기가 칼슘인 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까? 모른다고. 모른데 이상하게 오늘은 땡겨. 요게 핵심이야. 우리는 필요한 것이
땡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요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 기린이 자기 몸 안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 수가 없고, 두 번째, 뼈를 먹으면 칼슘 인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모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기린이 뼈를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인정 안 해요. 무슨 그거에 뭐 또 다른 어떤 기전이 있겠지 뭐 이래버리는, 그럼 할 수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시각각 각 기린마다 뼈가 먹고 싶은 때가 어떻게 달라. 다른 걸 보면 자동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족해지면 덜커덩 먹고 싶은 게 아니야. 아시겠죠? 각 기린마다 그 칼슘인 성분을 섭취해야 될 양도 다 달라. 그건 하나님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제, 얼마만큼은 하나님이 결정해 줘야 되는 거지. 뭔가, 우리는 컴퓨터에 익숙하다 보면요. 이런 것도 자꾸 컴퓨터식으로 생각하게 돼. 척척척척척척척척척 해서 결혼돼. 이거는 사랑이야. 사랑은 각 기린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각 기린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관찰하고 언제 얼마나 먹을 것인가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어떤 경우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박사님, 그 기린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뼈를 먹고 싶어 땡기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질문해야지. 그러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 해보니까 뇌세포에, 우리 사람이나 모든 동물의 뇌세포에, 땡기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 땡기도록 하는, 갑자기 먹고 싶고 갑자기 땡기도록 하는 물질, 땡기도록 느끼게 하는 물질. 그 사실 우리 엔돌핀, 그러면 그거는 뭐를 느끼게 하는 물질이에요? 기쁨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기쁨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이런 거를 확실히 깨달아야, 그러므로 내 암도 하나님이 낫게 해줘야 낫게 되어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나님 중심적 이야기야. 그렇죠. 우리는 다 자꾸 의사가 해준다는 선입견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처방은, 음식 처방은 누가 내리는 거라? 하나님 내리는 거야.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이 없으면 자꾸 전문가를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전문가 치고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요? 하나님이야. 이제 이런 개념이 너무 희박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전문가들보다 좀 무식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고, 그래서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런 물질이 뇌세포에서 생산되는데, 이름이 있어요. 뉴로 펩타이드 Y 라는 물질. 그래서 줄여가지고 그냥 NPY라고 부릅니다. NPY. 이런 물질이 있어. 이런 물질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부터 뭐를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은 미리 내가 얘를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필요할 때, 얘들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내가 알려줘야 될 그런 경우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야. 그래서 NPY 유전자를 만들어서 NPY 유전자를 켜주면 NPY가 생산이 되면 땡겨. 땡기는데, 언제 어디서 땡겨야 될 줄은 그것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을수록 하나님은 더 생기로 나를, 치유를 빨리 해 주실 수 있다. 근데 이런 게 이론적으로 들어보면 어떻게? 맞아. 반박할 수가 없어. 근데 반박할 수가 없다면 내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믿기지는 않아.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확실히 맞는 말씀인데 그게 왜 믿기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먼저 떠나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 박사님 강의 들으면 하나님 있대. 그런데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거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뉴스타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예요. 이론대로만, 박사님이 강의하는 그 이론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뭐예요?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어? 근데 요게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그게 아직도 없어져야 될, 깨져야 될 선입견이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도록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난다. 그거를 다시 태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거듭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난다. 그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선입견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성경의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는 뭐냐면 포경 수술이에요. 포경 수술이 뭔지 아시죠? 예. 그 뭐냐면 남자의 그 성기 고추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박사님이 칠판에다가 고추를 그리면 이 그림을 보면 창피하다라는 것도 선입견이야. 그렇죠? 그게 우리는 꽉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야. 생각의 자유가 없어. 그러면 이제 남성 성기의 피부는 이 피부가 여기 딱 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 피부는 뜯어낼 수가 없어. 뜯어내면 뭐야? 이거 안 돼. 반드시 거기 있는 피부. 요 부분은 희한하게 이 피부가 요렇게 이제 덮여 있는데, 요렇게 덮여 있는데, 요게 이 성기 머리 귀두라 그러는데 귀두와 이 피부가 어떻게 분리돼 있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분리돼 있어. 그 분리돼 있단 말은 잘라내도 괜찮도록 돼 있어. 그리고 잘라내는 게 조금 더 위생적이야. 그래서 그래서 요 피부는 여기서부터는 이 귀두 자체하고 분리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땡겨가지고 땡기면 또 땡겨줘요. 늘어져. 그래서 쫙 가위로 잘라준다고. 잘라주면 어떻게 되겠어? 드디어 이 귀두가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을 잘라버리니까 귀두가 노출돼서 딱 선입견에 가리워져 있던 부분이 어떻게 선입견이 잘려나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입견을 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무슨 선입견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입견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미워하고 벌 주고,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이 선입견에 꽉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드디어 나중에 깨달으면 어떻게? 와,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돌보고 계시네. 무조건적 사랑이네. 와, 이거를 몰랐구나, 그동안. 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 율법은 왜 줬을까? 아, 지키려고 줬지. 그래서 안 지키면 뭐요? 벌 주려고 줬지. 그 선입견에 우리가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 공부 잘 해보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야. 뭐 하려고 줬게? 율법이 준 목적? 준 목적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줬는데, 우리는 뭐예요? 지켜야 돼. 이거 엄청난 선입견.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동일한 선입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깨달으면 아, 저거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게 사도 바울이야. 죽일 놈이 돼버린 거야. 그 사도 바울은, 아,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 자, 그 깨달은 성경절 한번 볼까요? 아이, 기린 한 마리 가지고 성경이 나오죠. 자, 로마서. 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경적은 뭐 쫓갈렸습니다만은, 로마서 5장을 하죠. 5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이 우리들의, 인간들에게 들어온 것은, 뭐라고? 이 무슨 소리야, 이거? 인간 세상에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뭐 하려고 만든 거요?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건 뭐요? 죄를 더하게 한대. 이거를, 이런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못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해를 못하면서 결국 쓱 지나가면서 뭐라고 뭐 무슨 뜻이다라고 생각해버려. 죄 짓지 말란 뜻이다. 이런 세상에 성경에는 뭐예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 줬다고 했는데, 우리는 쓱 읽으면서, 우리 선입견대로 그대로 읽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고집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간다고 그래도, 선입견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찾기 어려워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또 말이 안 돼. 자,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정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가 너무너무 많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어. 그래서 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구나.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보니까 못 지킬 것을, 나는 이거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죄가 많은 거지. 그렇죠? 율법을 보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라면 뭐 죄 없어. 지키면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준 것은 죄를 더하게 하는. 그래 놓고 또 희한한. 우리의 선입견은 뭐예요? 죄가, 그래서 죄가 더하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골로 갈 것이다. 이게 우리의 선입견이야. 근데 보세요. 선입견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와,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네가 죄가 나는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죄 덩어리구나.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이구나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와서 나를 구원한다. 진짜로 깨달으면 박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인데 우리는
읽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읽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가면 그게 무슨 말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세상에. 응. 그래놓고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게 누가 한 말이요? 그게 유대인들이 한 말이고, 어, 지금도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지켜야지. 왜 당신네들은 안 지켜? 우리는 지키는데. 이거는 말이, 뭐요? 안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또 다 모르네, 또. 그러니까, 온통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런 상황, 온통 혼동 상태야. 그래서 이런 혼동 상태를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아, 이 혼동 상태에서부터 나와라. 어떻게 하라? 나와라. 선입견, 이 껍질, 이 피부로부터 뭐예요? 그거 잘라버리고 깨닫고 나오라. 그죠? 그게 이 할례법의 뭐예요? 본질이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잘랐다고. 그러면 자른 사람은 유대인이야. 안 자르면 유대인 뭐요?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사랑해. 왜? 우리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줬고 그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은 우리 유대인뿐이니까. 그래서 너희들 보니까 꽃을 보니까 할례 안 했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이 안 사랑해.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할례를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런 엄청난 혼돈 상태를 만든 그 선입견. 그 선입견 누가 만들어서 인간에게 넣어준 거요? 사단에게. 사단이 넣어준 선입견으로부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 아들이 너희들 대신 죽어주고 너희들은 선입견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를 거듭나게 할 것이다. 이거를 내가 영어로 할 작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지금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제가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보려고 지금 철저히 성경적 하나하나를 돼가면서, 응? 이 젊은이들에 대한 그 염려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박사님 내가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데, 이거를 좀 젊은이들, 한국말 못하고 영어. 그래서 제가, 그래도, 딱, 그래서 2부가 되면, 이제 이거를 영어로 하는, 여러분이 와서 영어 들으실 수 있는 분 들으세요. 제 영어가 많이 서툴어진 것 같아. 나이가 되니까 이 단어가 빨리 안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찍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잘못된 부분, 실수한 부분 있으면 또 편집하면 되니까, 또 실수한 부분 있으면 또 내가 또 다시 고치고, 뭐, 이래서,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안 했더라면, 제가, 지금 이 준비를 하면서 저도 깨닫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아시겠죠? 정말 남은 자식 덕분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났고 이제 이번에 영어로 아 한국말로는 이제 되는데 영어로는 아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요즘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런 성경절이 이제 바로 보여요. 제가 굉장히 좋은 경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이제는 확실해지는 거야. 그렇죠? 옛날엔 그냥,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지켜봐야 소용없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는 율법 상관 안 한다. 이런. 그것도 웃기는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저는 힘나요. 재밌어. 자, 이건 요 정도에서 끝나고 이거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해도 저는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요청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그래서 왜 요청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전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 들으니까. 영어로 좀, 한번 요청을 안 받았으면 제가 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왜,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뭐요? 이거를 알아야지. 그래서, 참, 자, 그러면 이제, 기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즘 머릿속에 이게 꽉 차가지고, 자꾸 강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얼마만큼 이 뼈를 먹으면 이제 충분해졌잖아요? 그러면 기린이 또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요? 안 땡기니까. 왜 안 땡겨요? 하나님이 그 인칼슘 성분을 흡수한 양을 기린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아, 이제는 충분한 인칼슘이 흡수가 됐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NPY 유전자를 안 켜고 끝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먹고 싶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로 생각하고, 아, 무슨 용량을 얼마를 먹으라 말라. 이래 쌓는 게 현대의학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유명한 권위 있는 잡지가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특집 기사로 나온 건데 이 원숭이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그 잔지바르라는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에요.
이 원숭이. 이 원숭이는 이 원숭이들 주로 주식이 뭐예요? 나무 잎사귀예요. 나무 잎사귀고 이제 과일이 있으면 전쟁이 나요. 저쪽 패거리하고 이쪽 패거리 그 과일이 열린 나무를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막 이제 하고 그러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잎사귀 이게 이제 이 잎사귀를 아프리카 말로 무캄바라고 해요. 무캄바. 무캄바 잎사귀를 원숭이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때는 잘 안 먹어. 안 먹는데 어떤 그러니까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무캄바 잎사귀가 많은 곳에 와서 이 무캄바를 먹어. 근데 이 무캄바 잎사귀를 먹었다 하면 이 기린이 엉뚱한 짓, 이 원숭이가 엉뚱한 짓을 해. 아래 원주민들이 살 산 밑에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내려가서 그 원주민들이 숯을 만들어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그 숯을 주셔서 예, 네. 자 이제 숯을 찾으러 갔죠 이 두 마리가. 그래서 숯을 찾으면 그 숯을 이렇게 먹는다고 초콜릿 먹듯이. 너무너무 맛있어. 숯이 땡겼어. 땡길 때 먹는 것만큼 맛있는 거 없어요. 그렇죠? 네. 하, 그 땡길 때, 먹으면 맛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숯 먹으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참 이상하다. 왜 무캄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저렇게 숯이 땡겨서 숯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동네로 내려가. 그 숯을 먹어. 왜 그럴까? 그게 뭐냐면 이 무캄바 잎사귀를 먹으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 잎사귀를 수거해가지고 성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어요. 보니까 소화 방해 물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숯을 먹어야 그 숯은 다 흡착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들을 흡착하면 소화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사 맞아야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전문가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훨 낫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자꾸 바뀌면, 와, 하나님이 종교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보다 나은 의사는 없네. 이제 이 정도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고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거 수집 광입니다. 딱 보면 와 이거를 내가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겠구나. 그래 이런 거 발견하면 보세요. 식물 지능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식물이 지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식물이 어떻게 뭘 알아요? 우리는 배워도 모르는데 네.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물어보면 모르는데 배워놓고도 모르는데
식물 앞에서 누가 뭐 강의하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이 있어. 어떤 현상이나. 자, 식물이 애벌레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애벌레가 이 식물 잎사귀를 갉아먹어요. 갉아먹는데 과학자들이 가만 관찰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 첫째, 직접 보복법이 있어. 그래서 애벌레가 딱 붙어서 갉아먹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 잎사귀도 세포거든, 다. 잎사귀, 세포가 수십만 개 모여서 잎사귀를 형성하고 있잖아. 근데 그 세포 속에는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지. 그 유전자가 무슨 물질을 생산해내냐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갑자기 켜진다니까? 그래서 소화 억제 물질을 식물세포가 생산해. 희한하죠? 애벌레가 안 붙었을 때는 그 물질을 생산 안 해. 애벌레가 딱 붙으니까 뭐예요? 그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 와. 자. 그래가지고, 애벌레가 그걸 먹으면 뭐예요? 배탈이 나. 여기 그랬잖아요. 벌레가 배탈남. 아고 배야. 해가지고 오.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져. 그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어. 애벌레. 와. 참 똑똑하죠? 여러분, 콩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과자, 이런 거, 뭐, 아이들이 맛있게 간식으로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정 배고프면 뭐요? 콩볶음 먹었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어릴 때도, 콩을 보면서, 요것들 참 똑똑하네. 왜? 이 콩을 내 호주머니 안에 넣어놓거나, 내 책상 서랍 안에 콩이 있으면, 절대로 싹을 안 내.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땅에 심어놓으면 뭐요? 싹을 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신기해. 저는 어릴 때 그런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그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콩이 뭘 안다고 그럴 수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 주는지 안 주는지도 콩이 아는 것 같아. 물 안 주면 뭐요? 엄마, 지가 어떻게 알고?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럼 콩이 어떻게 싹이 날까? 알고 싹을 낼까? 하나님은 어떻게? 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를 아시는 분은 콩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기린의 피 속에 칼슘 인성분이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아시는 분은 기린이 아니라니까. 그게 이제 인간 본위주의적 생각이야. 그거는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나한테는 필요 없지. 그 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냐 이 말이야.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감자는 그렇게 돼야 돼. 그렇죠?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쭤본 거예요, 저는. 그거는 너... 하나님한테 저거 별로 필요 없나요? 네. 그러니까 가만 이제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 됐죠. 아니, 좀 궁금했어요.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야. 예. 네. 이제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그렇게 주장하기 인간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온 걸 보니까 일일이 돌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예. 네. 잠을 안 주시고 자꾸 공격을 하시니까. 진짜. 자, 네,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네. 어떤 날은 질문에 답한다고 새벽 2시까지 끝나요. 자, 그래서,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질문 자꾸 하는 사람이 결국은 더 빨리 깨달아요. 왜 신기하다 이상하다 이게 없으면 안 깨달았죠. 그래서 저 뒤에 또 질문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국은 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걸 이런 걸 보면 자 그다음 단계는 구조대 호출. 자 이제 이 애벌레가 붙어서 지금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양쪽 옆에 있는 잎사귀들을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반짝 생기를 받아서 켜지는데 물론 생기는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죠. 이때까지는 풍기지 않던 그 어떤 향기 물질을 생산해서 향기를 풍겨요. 왜? 네,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그 주변에 살던 말벌들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말벌들이 와봐요. 와보니까 누가 있어? 아, 이 맛있는 게 있어. 그래서 말벌들이 자, 애벌레를 잡아. 얼마나 지능적이에요. 뭐, 잎사귀가 그런 계획을 하고 다 한다고? 아니잖아요. 미리 예비가 돼 있고,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그 계획, 하나님이 짜놓은 프로그램, 애벌레 퇴치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킨다. 자,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이것도 보면 결국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애벌레는 안 사랑합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예. 근데 이것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고, 안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애벌레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생태계의 그 최종적인 균형은 하나님이 균형을 잡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도 우리가 자연계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거지. 왜? 물고기에 뭐가 변해? 성이 변하는 거예요. 이건 수컷 물고기인데, 이 수컷을 과학자들이 싹 제거해버리면, 이 수컷과 함께 하던 암컷 20마리가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변한다. 성이 변한다면 뭐가 변해야 돼?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 그래서 유전자는 누구의 관할 하에 있어? 네, 영적 에너지의 관할 하에 있다. 그래서 다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음식은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든 음식을 하나님이 땡기게 해 주시는 음식이 최고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만큼, 근데 이 식물에서는 이런 현상이 순수하게 동물에서는 이런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꾸 왜곡이 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술 안 먹던 사람이 술이 막 땡기는 수가 있어요. 언제?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뭐예요? 에이, 이혼해버릴까? 또는 죽어버릴까? 이렇게 되면 술 못 먹는 남자가 뭐예요? 술집에 간다니까. 그렇게 땡기게 하는 것은 누가 땡기게 하는 것이다? 그거는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영을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내 마음속에 가질 것인가에 따라서 그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잘못된 선입견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입견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딱 이런 현상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되지가 뭐예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인정해야 돼. 그러면서 선입견을 깨기 위하여 성경만이 진리니까 성경을 쫙 공부를 해 나가 보면 내 선입견이 나타나는 거야. 아, 내가 가졌던 이런 생각이 그건 성경 말씀과는 즉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구나. 이거를 자꾸 깨달아가면서 하나하나 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이런 말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거야. 예.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할례는 고추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야, 진짜로. 그럼 왜 고추에 하라 그랬어? 그거는 마음의 할례를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을 뭐예요? 상징하는 거야. 자, 이렇게 설명이 되면 막 너무나 명료해져.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그 건강식에 대한 가졌던 이러한 선입견으로부터 우리는 뉴 스타트적으로, 그렇죠. 생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새로운 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다가 아, 안 먹고 싶은데 먹게 되면 먹는 거고. 미루코 캐러멜 먹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다 주는 미루코 캐러멜은 그거는 이제 비교를 해야지. 캐러멜 자체는 건강식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유전자 쪽에서 볼 때는 먹는 것이 더 유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그것도 하나님이 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와. 지혜는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술도 그러네. 이제 그런 거를 술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제 술이 먹고 싶어서 그래. 그런데 예. 그런데 술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서울 시내에서 우연히 그때 제가 막 한창 유명할 때였어. 1990년 이때는 이제 뭐 유명사가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무슨 호텔이요? 그 강남 그 대란로 거기는 큰 호텔 인터컨티넨탈인가? 예. 와, 이제 인터컨티넨탈 그 제일 높은 데서 그때는 식사 초대도 엄청 받았어. 근데 이제 식사 초대 받으면 우리는 뷔페 식당밖에 갈 데가 없어. 근데 왜 내가 알아서 골라 먹으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 잘 먹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탁 1층에 딱 도착해서 문이 쫙 열리는데 와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가 딱 문이 열린다며 와 반갑다 이렇게 된 거야. 제가 그 친구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뭐 요즘도 그렇지만은 저의 생각은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이 좋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야, 나의 목표야. 예. 네. 네. 아, 이놈 잡았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친구가 자기 점심 싼데, 그럼 내가 안 먹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먹어. 근데 이제 갔는데, 야, 성규야, 너 옛날에 맥주 좋아했지? 아, 엄청 좋아했거든.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 근데 하세요. 근데 맥주를, 이제, 그래놓고, 아, 그럼 내 혼자 마셔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는 안 먹잖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니하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오늘은 내가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막 감동을 받는 거야. 와, 네가 믿는 하나님 좀 다른 것 같다.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그 이방인을 한 사람이라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가지고 이제 아 제가 맥주 제가 술이 상당히 셌어요. 근데 맥주 뭐 한 네 병 다섯 병 먹어도 안 취하던데 그 맥주를 딱 따라가지고 짱 마시는데 와 왜 그렇게 술이 알코올이 센지 모르겠어. 내가 술이 약해진 거야. 쫙 마시는데 나는 그날 아주 보기 좋게 한 잔 뭐요? 쫙 들이키려고 그랬거든요. 안 되는 거야. 한 3분의 1 먹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도 조금 더. 그래서 반잔 하니까 그 이상은 막 못 먹겠어. 그 친구가, 야, 네가 나를 생각해서 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믿을 생각이 있는데. 그런 뜻에서 술은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전혀 할 이유가 없었던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겁니다. 투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쟁이 괴롭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투쟁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때도 있고, 이기는 때도 있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해보면 괴로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많이 받게 되고 괴로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저는 그거를 막 피 터지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뭐 애들이 뭐 다 얻나가는 거야. 마약하고. 뭐 비참했어요. 그런 왜 사단이 이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 이놈이 하나님을 뭐요 제대로 만난 것 같다. 그러면 제대로 만난 사람일수록 사단은 어쨌든 묵사발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와 그러나 이제 그런 그래서 여러분이 병든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뭐요? 건강하게 잘 살게 하면 남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거를 허락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들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피할 길을 어떻게 내주시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 무슨 병에는 좋은 거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이건 정말 이 선입견을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건강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건강한 식생활이.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증한 그 제가 그 의사가 됐다는 그 처녀 얼마 전에 11월 달 결혼했어요. 걔도 그랬잖아요. 그 어린 애가 그 뉴스타트로 투병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철저히 물도 재가면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8컵 정확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뭐 지겹더라.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제 강의를 다시 듣고 해보니까, 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영적 에너지야. 그 맨 마지막 8번째, 신뢰야. 그래서, 아, 이제, 그거 철저히 막, 하던 거를 조금 부드럽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도 다 성령이 그런 지혜를 준 거예요, 그 아이한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사실요, 제가 부산에 아주 가장 가깝게 지냈던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아직도 살아있어, 안 죽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이제 한번 찾아갔어. 갔더니, 이 친구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대. 그래서, 자기 술 끊은 지가 오래됐대. 그러면서, 상구야, 너도 술 안 먹지? 왜 안 먹는다? 그랬더니, 오늘은 우리 둘이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술 시켜놓고, 먹지도 못했다고, 둘 다 못 먹어. 그러나 그때의 우정. 정말 순수하게. 참 그 친구가 참 부드러운 친구였어. 유도 선수야. 선수 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고 저를 너무 좋아했고 저도 참 좋아했어. 그래서 참 그때도 술 한 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 때문에 술 한 두 번 마셔봤네. 또 언제냐? 우리 그 동서가 이제 쏘개 때 그 비싼 그 코스가 있어. 트레킹 코스.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한 건 금사게 했으니까, 밀포드 트래킹이라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트래킹 코스가 있어요. 4박 5일. 그 닷새 동안 꼬박 걸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거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퀸스타운이죠. 퀸스타운으로 가서 이제 거기 가는데, 그 퀸스타운에 가서 이제 우리 동서도 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래서 술을 다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퀸스타운의 그 산 꼭대기에 그 케이블카를 타고 쫙 올라가면 거기에 정말 경치가 좋아. 좋은데 거기에 뷔페 식당이 아주 끝내줘. 그래서 이제 경치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동서가 형님 오늘 한잔 합시다. 네. 그래가지고 그 독일제 맥주. 네?
하이네켄. 하이네켄. 그게 독일제인가? 하이네켄. 는 이제 그 연어, 연어 찐 거, 그거를 이제 안주로 해가지고 한데, 와, 그때 맥주 맛있게 마셨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동서가 그 돈도 다 내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아, 그때 진짜 취했어요. 띵! 그래서, 아, 이거 진짜로 마시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 이제, 왜? 하나님은 너 술 마셨지? 이놈의 새끼 너 죽고 싶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런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 저 좀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뉴스타트 식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라 이 말이야. 사랑 중심으로 아시겠죠? 사랑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자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이제 저녁 시간도 이 건강 식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할 텐데 이 자세하게 무슨 음식 따져가면서 하려면 책 한 권이야.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우리 저 DNA 책 2권에 있어요. 이번에 자세한 거 있고 제가 지금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는 가장 중요한 개념. 먹고 마시는 것도 누구 뜻대로 하면 최고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먹도록.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오해받기 참 좋은 얘기예요. 이 율법적으로 딱딱딱 뭐에는 뭐 이렇게 선입견이 딱 사로잡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아이, 박사님, 그냥,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음식이 나에게 의사가 돼버려. 하나님의 생기에 대한 그 중요하다는 인식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아시겠죠?